자,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잠자리에 드실 시간인데, 도깨비가 요 밑에 팡에 내리가니 약간 덥지요. 자꾸 여기 뒤에 놀이터가 생각이 나서, 놀이터니까 웬 놀이터냐? 쉼터 겸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아침으로 출근하기 전에 여기 올라와서 몸도 풀고, 세멘트 바르고, 뭐, 이럴 때는 힘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소리 하면은 영상이 하나 나오지. 아이고, 참, 일종의 그, 도깨비에, 이거 보고 뭐라 그러나? 세트장 아닙니까? 세트장. 응? 도깨비가 이거 괜히 그냥 뚝딱뚝딱 쇠가 빠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기를 구워 먹으면은 코기가 영상이 나오지, 코기 영상이 나오지. 또 궁시렁 거리면은 궁시렁 영상이 나오지. 또 달이 밝을 때는 달을 보며 이야기할 수가 있지. 자, 도깨비의 그 세트장. 놀이터에서 한번 옛날에 도깨비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나? 아니다. 이거 키고. 이거 키고. 이거 끄고.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오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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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이거 뚜껑 샀다. 아이고. 자,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최대한, 이, 편안한 자세로, 도깨비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던 집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도깨비네가 이쪽으로 그 이사 온 게 1976년인가 77년인가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 그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시골이 고향이신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도깨비네 고향에 이렇게 가보면은, 경남 거창구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 다락논이라고 있지. 다락논 논 하나가 뭐 불과 몇 평, 뭐 20평 30평 밖에 안 되는 그런 논도 있고, 또 다락논 중에서도 약간 큰 논도 있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도깨비가 어렸기 때문에, 그, 논이 그 시골에서는 맨 마지기 그랬어요. 뭐, 우리가 그때 논이
도마지기인가 이랬는데, 그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예, 정확한 기억은 나지가 않지만, 내가 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벼가 8가마인가, 소출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10가마도 안 돼, 8가마 정도가 이렇게 소출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타작을 하면은, 방앗간에 가면 4가마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농약 때 비료 때도 안 나오는, 그런, 예, 정말 빈약한 농토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찍 이 돌아가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6살 무렵인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 형님이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은 보통 국민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막 어디로 돈 벌러 가든지, 또는 남의 집에 머슴을 살든지, 또는 운이 좋아서 공장에 취직을 하든지, 뭐 그런 식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형님이 어린 저희들을 대신해서 그 어떤 생계를 주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우회집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 형님이 제가 6살 될 무렵에 16살인가 막 그 정도 됐었는데, 집안의 그 가장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무더운 여름날에 농사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세월이 5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고혈압, 이런 뇌출혈 뭐 이런 종류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저 농사일 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부검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이렇게 생계를 하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농토가 많고 밭도 있고 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도 생활이 괜찮았지만은, 농토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각설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어떤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지던 형님이 어느 날 고향에서 사라졌어요. 고향에서.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저 위에 집에 살고 계신 형님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찾겠다고 사방으로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이랬다가 결국은 강원도 탄광에 가 있더라. 강원도 태백 쪽에 있는 탄광에 가 있더라. 자,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듣고 아들을 찾아서,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여러분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포장된 도로도 별로 없고 비포장 도로가 뭐 대부분이었고 이랬는데, 아들을 찾아서 강원도 태백 깊은 산골까지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자, 여러분 탄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탄광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탄가루가 얼굴에 묻어가지고 새까맣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기 전에는 나는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탄광 일을 좀 10여 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막 한 40대 후반 50대 40대 후반 아마 49이나 뭐 이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참 때니까 그 형님을 찾아서 강원도 탄전지리까지 오시게 됐어요. 거창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은 거창에서 경상북도 김천 가는 버스를 타고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북선인가 있습니다. 경부선이 아니고 경북선입니다. 경북선.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북도 영주를 연결하는 그 단선철도가 있는데 그 경북선을 타고 영주까지 와가지고 영주에서 다시 태백까지 열차를 타든지 아니면 제천까지 올라가. 그때는 버스편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제천까지 올라가가지고 제천에서 다시 태백으로 태백선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길과 또 영주에서 봉화를 지나서 태백 철암 또는 통리까지 들어오는 그런 그 열차 노선이 있는데 버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열차를 주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 먹고 올라오면은 태백까지 올라오면은 그날 오후 거의 어둠이 내리는 정도가 돼야지 도착을 할 정도로 이쪽이 아주 그 교통사정이 물론 태백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비포장 도로도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탄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그 형님이 이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 가장 역할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에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쌀을 한 가마니를 갖다가 하숙비를 한 달에 80kg 쌀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숙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한 달을 또 밥을 얻어먹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저 어머니 생각에는 내가 와가지고 여기서 아들 밥을 해주고 집을 하나 이렇게 장만하게 되면은 또 빨래도 해줄 수 있고 너도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0kg 쌀 한 감하면은 형님을 포함해서 내 식구가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형님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1976년인가 7년인가 그 무렵에 강원도 태백 탄전지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고향에서 집을 팔았는데 기억나기에 집이 그 뭐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번 한 30만원 정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이 탄전 지역을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방 두 칸짜리에다가 도랑가에 있는 집을 하나 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집 한 채가 5만원이었어요. 5만원 지금하고 또 환율도 다르고 뭐 여러가지 같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방 두 칸 부엌 한 칸짜리 집이 5만원 주고 샀어요. 5만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데 고향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살아 나오지 못한다 이러면서 막 가지 말라고 뭐 눈물 흘리고 이래 말리고 이랬는데
예,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결국은 예, 짐을 챙겨서 강원도 탄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40여 년을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쉽사리 이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떠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이 지역이 처음에 오니까 석탄가루도 펄펄 날리고 광산 쪽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옛날에 그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뭐 이 정도로 그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도로가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탄차가 지나가면서 그 비 오는 날 탁 치고 가면은 석탄물이 팍 해가지고 뭐 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기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탄가루 펄펄 날리지요. 생활 여건은 좋지 않죠. 자, 그러나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골짜기마다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가용도 굴리고 고기 같은 것도 먹고 싶으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됐지만은 과연 지금의 이 세월이 그때보다 좋으냐?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두 다 그 업계 살았어도 없이 살았어도 정이란 게 있었고 또 이웃 간에 이 개소사가 있게 되면은 형편되는 대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막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시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웃 간에 누가 이사를 온들 관심을 둡니까? 관심 받기를 좋아합니까? 또 설사 이웃 간에 살더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세상이 아닙니까? 사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은 사라지고, 성자성 원칙에 의해서, FTA, WTO. 자, 어떤 짓을 하든지 여러분, 그 돈 많이 벌고, 어떤 짓은 좀 물론 그렇지만은, 돈 잘 벌고, 뭐 잘 살면은, 우대받는 세상.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정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탄전지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만 벌어서 나간다. 이 동네 뭐 아니야말로 집 한 칸만 마련하면 나간다. 그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다들 이쪽 탄전지역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어찌 여러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3년 지나면 돈이 모아집니까? 안 맞아요. 돈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3년만 지난다고 지나면은 간다고 들어왔는데 자,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서 돈을 조금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년이라는 생각은 옅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태어나고, 중학교 들어가고, 국민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만 하겠다, 그러고.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평생 그냥 탄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돈을 모아서, 대체에다가 집을 장만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도깨비 주변의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거의 대부분 떠났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탄광일 해서 한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돈도 조금 모아보기도 하고 정 말하자면은 도시에 나가서 전세를 얻을 정도의 돈도 모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란 게 여러분 벌고 싶다고 벌리는 것도 아니고 모으고 싶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만 더 하던 것이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 도깨비가 좀 여러 가지 잘 하지 못해서 아이들 엄마하고 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서로 별거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새 40년 세월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40년 세월을 소위 말하자면 이 산골짜기에서 썩었다고 뭐 크게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게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일장춘몽 꿈같이 흘러가고 살아도 살아간 것인지 살아있음에도 죽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이런저런 저 골치 아픈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아 저 자다가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인데 하루하루 성실히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또 도깨비에 자주 써먹는 얘기지만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에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근래 어떤 지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도깨비도 옛날에 그 굉장히 성격이 이 별났어요, 여러분. 밤에 탄광에서 밤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옛날에 탄광에 그 근무 형태가 어떤가 하면은 갑반, 을반, 병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돌아가는데 갑반은 쉽게 말하자면 낮에 일하는 조, 을반은 밤 12시까지 일하는 조, 병반은 12시부터 그 다음날 뭐 한 7시, 8시까지 일하는 조 이렇게 해서 3개 조로 나뉘어서 24시간 이렇게 폴 가동을 했는데 그 옛날에 그 탄광일을 그 3교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막장이라는 게 세워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붕괴가 된다든가 또는 가스가 찬다든가 물이 고인다든가 하는 이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갑반, 을반, 병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게 너무 이야기가 하여튼 길어지는 것 같은데. 도깨비가 옛날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좀 푹 자고, 또 내일 그, 출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자리 들기에는 너무, 이렇게 아직 시간이 이르고, 그래서 지금, 집 뒤에 놀이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옛날 생각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루하루 가는 것이 세월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곁에 평생 동안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더워서 지겹다고 생각했던 여름도 또 얼마 안 있으면 아무리 좀 더 있어 달라고 애원을 해도 결국은 지 갈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는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깨비가 뭐 괜히 그 이렇게 아는 척 짓거리는 게 아니고 여름날에 집 뒤에 또
꽃게비가 시원한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놀이터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거를 한번 꾸미거나 또 미화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도깨비가 살아왔던 인생 행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지금 경기가 살 정도로 이 바람에 여러분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만 해도 스쳐가는 바람이 후덥지근했다면은 오늘은 약간 찬기가 느껴지는 그런 벌써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늑두리 일단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도깨비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지만은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곳에 온도가 오늘 좀 시원하신지 역시 더운지 혹시 댓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도깨비한테 좀 여러분들의 사시는 지역에 온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운지 안 더운지, 도깨비 동네만 이렇게 시원한지, 여러분 동네도 오늘은 시원한지.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도깨비가 집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